초자 탄생을 축하하기 위한 축하 예식이 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것은 왕자가 아니라 공주였죠. 엠블리는 헨리의 실망한 표정을 보고 정말 미안해요 하면서 흐느껴 울었고, 이 낭패감과 당혹감에 빠진 헨리 8세는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도 당시에는 엠블린이 다음에는 아들을 낳겠지라는 희망을 버리진 않았죠. 헨리 8세는 앤이 낳은 이 딸에게 엘리자베스라는 이름을 붙여주는데요. 친할머니 요크의 엘리자베스와 외할머니 엘리자베스 하워드의 이름을 따서 딸의 이름을 지어준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때만 해도 헨리 8세가 엠블린을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캐서린이 낳은 딸 메리 대신 엘리자베스에게 왕위를 물려준다라는 왕위 계승권법을 공표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니 엠블린과 캐서린 왕비가 낳은 딸 메리는 사이가 좋을 수 없었습니다. 엠블린은 몇 번이나 메리에게 자신을 새어머니로 인정해달라라면서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는데, 메리는 그때마다 나는 우리 어머니 외에 잉글랜드의 왕비는 몰라요 라며 끝까지 대항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자 화가 난 엠블린은 선녀로 강등된 메리를 자신의 딸 엘리자베스의 시녀로 만들어버리죠. 이때 메리의 나이가 17살 정도였다고 하는데, 한참 사춘기에 예민한 나이에 이런 수모를 겪었으니 정말 비참한 기분이 들었을 것 같고요. 당연히 엠블린과 이복 여동생 엘리자베스에 대한 미움을 가지게 되었죠. 자, 그리고 헨리 8세와 엠블린 그 난리를 치며 결혼을 하더니 두 사람 사이는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모두에게 완전 복종을 원했던 헨리 8세는 엠블린이 순종적이지 않고 신경질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또 거친 말을 내뱉기도 하니까 점점 그 모습에 질려갔던 겁니다. 거기다가 두 번째 임신을 한 엠블린이 또 유산을 하자 헨리 8세는 큰 실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임신을 한 엠블린, 헨리 8세는 이번에야말로 꼭 아들을 낳지 않을까 하며 또 희망을 품게 되는데요. 그때 마침 헨리 8세가 마상 창시합 도중에 말에서 떨어져서 크게 다쳐 목숨을 잃을 뻔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때 다리를 크게 다쳐서 장애가 생기게 되죠. 자, 이 일은 엠블린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결국 캐서린 왕비의 장례식 날 임신 4개월 차였던 엠블린은 아들을 유산하게 됩니다. 엠블린이 이렇게 또 유산을 하자 캐서린을 내쫓고 엠블린이 그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신이 벌을 내린 것이다 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나갔죠. 현대에 와서는 엠블린이 이렇게 잦은 유산을 한 것이 그녀의 혈액형 때문이다 라는 학설이 있습니다. 엠블린의 혈액형이 Rh-형이라서 첫째인 엘리자베스는 항체가 형성되지 않아서 무사히 낳을 수 있었지만, 둘째부터는 항체가 형성되어서 태아의 적혈구를 파괴하는 바람에 계속 유산을 하게 되었다라는 학설인 것이죠. 어쨌든 결론적으로 엠블린은 아들을 낳지 못합니다. 사실 이때 헨리 8세의 관심은 이미 캐서린과 엠블린의 시녀였던 제인 시모에게로 옮겨가 있었고, 엠블린과 엠블린의 가족에게 보였던 호의 역시 제인 시모와 그녀의 가족에게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엠블린이 유산을 한 이유가 헨리 8세의 무릎에 앉아있는 제인 시모어를 보았기 때문이다 라는 소문도 있었죠. 어느 날 헨리 8세가 제인 시모어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혀왔었는데 그 모습을 본 엠블린이 너무나 화가 나서 제인 시모어에 뺨을 때렸다는 겁니다. 남편의 분류를 목격한 여인의 분노는 당연한 것인데, 헨리 8세는 이런 엠블린의 모습에 질려하며 그녀를 더 멀리하게 되었고, 엠블린이 또 거듭 유산을 하자 아, 엠블린은 아들을 낳지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그녀에 대한 모든 애정이 식어버립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매우 급변하는 상황에 놓였는데요. 프랑스의 힘이 점점 커지는 상황이 되자 이를 부담스러워했던 스페인이 잉글랜드와 동맹을 맺길 원했던 겁니다. 캐서린이 살아있을 때는 도의적으로 동맹을 맺기가 힘들었지만, 캐서린 사망 이후에는 뭐 동맹 제안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문제는 엠블린이 왕비의 자리에 있는 한 두 나라의 동맹은 힘들었던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이 되자 스페인 대사는 대놓고 제인 시모어가 왕비감인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맞물려서 헨리 8세는 엠블린과 헤어질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적당한 명분이 없었던 겁니다. 엠블린과 동맹을 맺고 종교개혁을 이끌고 또 캐서린과 이혼을 성사시켰던 바로 그 인물인데요.
가톨릭 수도원을 강제로 해산하고 이때 걷어들인 재산을 크로멜은 국고로 돌리길 원했고 엠블리는 교육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두 사람은 의견 충돌을 빚었고 이후 이 동맹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엠블린의 가문과 또 크로멜이 왕의 측근 자리를 두고 기싸움까지 했으니 두 사람 사이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되었던 것이고요. 거기다가 엠블린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헨리 8세의 마음이 다른 여인에게로 옮겨갔으니 엠블린의 세력이 조금씩 약해졌고 이때야말로 엠블린과 이 엠블린 가문을 쳐낼 시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아, 역시 정치의 영원한 동맹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인가 봅니다. 크로멜은 아, 몸이 아프다라는 핑계로 왕실에 나가지 않고 집에 집 안에 틀어박혀서 엠블린을 없앨 계획을 짰고 그리고 곧 엠블린은 반역과 근친상간, 마녀의 마법행위 등으로 체포되게 됩니다. 크로멜은 엠블린이 여러 남자들과 불륜을 저질렀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플랑르의 음악가와 세 명의 귀족들과 불륜을 저질렀는데 그중 한 명과는 결혼을 해서 헨리 8세를 몰아낼 계획까지 세웠고 또 친동생 조지 블린과 아이를 가질 목적으로 잠자리를 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토마스 크로멜은 엠블린의 궁정에 있던 음악가 마크 스미턴에게서 앤과 부정을 저질렀다는 자백을 받아냈는데 이 자백을 받아내기까지 잔혹한 고문을 하기도 했죠. 고문을 당한 마크 스미턴은 줄줄이 엠블린과 부정을 저질렀다는 남자들의 이름을 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남자들은 하나둘씩 체포되었고 엠블린도 체포되어 런던탑에 갇히게 되었던 거죠. 엠블린은 런던탑에 유폐되어 있으면서 헨리 8세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중 한 부분을 읽어보면 폐하, 당신의 말씀대로 제가 진실을 고백하는 것이 저의 신변이 안전해진다면 저는 기꺼이 거기에 따를 생각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불쌍한 아내가 죄를 인정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폐하, 저에게 정당한 공개 재판을 받게 해주세요. 저의 진술은 사람들이 들어서 부끄러워할 내용이 결코 없습니다. 제가 공개 재판을 받게 되면 결백이 밝혀져서 당신이 의심하는 모든 것이 저에 대한 중상모략임이 밝혀지든지 아니면 저의 유죄가 명백하게 드러나든지 모든 것이 분명해질 겁니다. 신과 당신이 저에게 어떤 결정을 내리시더라도 저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썼을지 짐작이 되고 이 편지를 읽는 제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헨리 8세는 아무렇지 않았을까요? 한때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인데 그리고 자신의 아내인데 정말 냉혹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네요. 엠블린은 대주교 크랜머에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고 또 법정에서도 자신에게 씌워진 제목을 강력하게 부정하고 반박을 했습니다. 사실 엠블린의 혐의에 대한 증거는 매우 낮았고 또 엠블린이 실제로 이런 행동들을 했을 가능성도 별로 없었는데요. 그녀를 도와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엠블린의 외삼촌이자 대귀족인 하워드 가문의 노포크 공작은 이때 이미 조카와의 사이가 틀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엠블린의 몰락을 기꺼이 도왔죠. 사실 엠블린이 한 명의 남자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해도 그녀를 쫓아낼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많은 남자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하고 또 그녀의 남동생까지 연관을 시켰을까요? 엠블린과 불륜을 저지른 남자가 한 명이라고 한다면 이 남자는 헨리 8세와 동급으로 비교될 수도 있고 또 여러 남자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해야 도저히 구제할 수 없는 부도덕한 여자로 몰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명과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낙인을 찍은 것이죠. 그리고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엠블린의 집안을 몰락시켜야 했기 때문에 엠블린이 그의 남동생 조지 블린과 간통을 했다고 몰아붙인 겁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남편을 증오하고 있었던 조지 블린의 부인도 앤과 조지를 모함하는데 한몫했다고 하네요. 엠블린은 결국 반역죄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데요. 왕비의 간통은 왕이 계승권 문제이기 때문에 반역죄가 된 것입니다. 엠블린의 처형문을 낭독한 것은 앤의 외삼촌 노폭 공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결혼할 뻔했던 헨리 퍼시는 앤의 유죄 판결에 쓰러져서 몇 달 뒤 사망을 했다고 하네요. 엠블린은 이때 마음을 모두 비운 것인지 의외로 담담하게 판결을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자신 때문에 죽게 된 무고한 사람들에 대한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536년 5월 14일 당시 대주교였던 캔더베리 크랜머가 헨리 8세와 엠블린의 결혼을 무효로 선언했고
5월 17일 N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남자들이 참수됩니다. 엠블리는 처형되기 전에 헨리 8세에게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나의 남편이자 국왕이시여, 당신은 그동안 나에게 정말 잘해주셨어요. 신녀였던 나를 후작으로 만들어 주었고 또 왕비로 맞아주기도 했지요. 그리고 당신은 지금 나를 이 나라 최고의 순교자로 만들어주고 있네요.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저의 마지막 소원은 참수를 할 때 도끼 대신 칼을 사용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5월 19일 엠블린이 참수형에 처해지는데요. 그녀는 담담하게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엠블린은 자신의 처형을 위해서 프랑스 칼레에서 일부러 불러온 이 집행인에게 오늘은 힘이 덜 드실 거예요. 제 목은 아주 가늘거든요.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처형이 되어 목이 잘리게 된 앤. 하지만 그녀의 장례식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런던타워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 나중에 엠블린의 머리와 몸을 빈 나무상자에 담아서 세인트 피터 에드 빈큘라 예배당 아래 묻어주었다고 합니다. 헨리 8세가 첫 번째 왕비인 캐서린과 이혼을 할 때 국민들은 정말 경솔하다며 비웃었고 이후 엠블린을 왕의 창녀라고 부르면서 증오를 했는데 그녀가 이렇게 어이없이 사형을 당한 후에는 그녀에 대한 증오가 동정심으로 바뀌게 되었고 헨리 8세에 대한 반감은 더 커졌다고 합니다. 영국인들은 엠블린이 처형되던 날의 그 너무나 맑았던 하늘 색깔을 기억하면서 슬픈 푸른빛을 엠블루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엠블린이 처형된 날이면 그녀의 유령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피가 뚝뚝 떨어지는 목을 이 무릎 아래에 늘어뜨려 들고 네 마리의 목 없는 말과 목 없는 마부가 끄는 마차를 탄 엠블린이 히버성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런던탑에도 자신의 목을 들고 다니는 앤의 이 유령 목격담이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엠블린이 체포된 이후 헨리 8세의 사랑을 받던 제인 시모어는 왕비처럼 차려입고 왕비처럼 행동을 하고 호화로운 파티를 즐겼다고 하는데요. 엠블린이 이렇게 처형되고 11일 후 헨리 8세는 제인 시모어와 세 번째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이렇게 엠블린을 몰아내고 승승장구하던 크롬웰은 이후 클랩의 앤을 헨리 8세에게 신부감으로 추천한 죄로 참수당하게 되죠. 1533년 5월부터 1536년 5월까지 3년, 약 1000일 동안 왕비였다고 해서 천일의 앤이라고 불리는 엠블린. 그녀의 삶은 이렇게 막을 내렸지만 그녀의 딸 엘리자베스가 영국 역사상 가장 빛나는 왕으로 불리는 엘리자베스 1세로 즉위하게 되면서 엠블린의 이미지는 왕을 유혹한 마녀에서 여왕의 어머니이자 신교의 성인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엠블린을 영국의 장희빈으로 많이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장희빈의 아들 경종이 조금 더 오래 살고 또 성군의 모습을 보였다면 장희빈의 이미지 역시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보네요. 자, 지금까지 짧지만 불꽃 같은 삶을 살았고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엠블린에 대한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수다몽더 시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